자, 일단은 뭐 한 분 한 만나기 전에 김신영 씨. 아, 너무 심하게 오늘 헤어를... 왜 그러셨어요? 예. 네, 여기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예쁘게 한번 말아봤어요. 아, 머리를 예쁘게. 다 하고 온 거죠? 다 하고 왔어요. 예. 아니, 웃기려고 한 거면 대성공입니다. 아, 대성공. 네네. 아주 웃겨요. 72년 아주 트렌드한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백그라운드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사진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아, 2012년 트렌드예요? 네, 베이비 퍼머라고요. 아, 베이비 퍼머. 네, 아주 동안의 얼굴들에게. 베이비 펌을 이렇게 말하죠. 저건 너무 빵빵해. 예예. 저건 베이비가 아니잖아요. 안 좋다면 안 되고. 아니, 잠깐만요. 아, 그리고요, 이유지 씨. 우리 새밖에 너무 반가운 그렇죠. 손님 오셨고 제가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녹화 들어가자 카메라 분들도 네. 막 수근수근 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혜련 씨 절친이 네. 네. 저... 신지혜 프로가 구경 와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저쪽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신영이가 녹화장에 안 들어오고 신영이가 저기 찍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아니 저기 미국에 가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렸는데 새바퀴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 꼭 현장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그 그래서 일상까지 왔어요. 해외 투어하시면서 저희 새바퀴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 최경주 선수도 그렇고 양효원 선수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케빈 나 지난번에 케빈 나 씨도 케빈 나도 네. 미국 가서도 화이팅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